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네,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코로나19에 갇혀있던 국내 M&A 시장이 올해 상반기 20조에 육박하며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데일리가 하나금융투자에 의뢰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업 경영권 인수 거래액은 19조 8,8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4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내 대형 PEF들이 조성한 자금을 미처 소진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형 라지캡 매물이 여전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M&A 열기는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.